한반도 평화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북한 선교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가짜뉴스의 근원지로 지목된 에스더 기도운동이 해당 신문사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악습을 넘어 국가의 재난이 돼버린 잠비아의 좋은 풍습,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정기 모임을 갖고 대사회적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열매 나눔재단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입문 강좌를 5주간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성료되면서 한반도 평화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도 통일 한반도 시대에 북한 선교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한국 구세군이 주최한 심포지엄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개전 110주년을 맞은 한국 구세군이 북한의 복음화 방향과 선교 과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은 구세군이 한국에 들어온 역사적인 날에 한반도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해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이 동토의 땅에 선교를 위한 그런 문을 열기 전에 우리가 전문가로부터 좀 더 자세한 상황을 듣고 배우고. 발제를 맡은 양운철 북한연구센터장은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정상국가로 변화하길 기대하지만 우리도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통일 시대의 탈북민들이 선교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행태라든가 사고방식 이런 걸 잘 이해하고 가능하면 이제 북한의 개척교회를 할 때 탈북자를 앞세워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이광열 한국구세군 통일선교운영위원은 북한 사람들은 반종교 선전을 통해 종교가 나쁜 것이라고 세뇌받았다며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광열 통일선교운영위원은 분단 전 북한엔 2,800여 교회가 있었다며 북한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구세군은 기존 부서를 개편하고 북한 선교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부를 신설하는 등 선교 패러다임 연구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자신들을 가짜뉴스 공장이라고 지목한 한겨레 신문에 대해 강력 반발했습니다. 단체는 오히려 한겨레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관련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겨레신문 가짜뉴스 피해자 모임을 꾸려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체는 한겨레신문이 진실 여부 확인 없이 인터넷에 올라온 주장을 인용해 허위뉴스를 확산시킨다며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려나온 수치를 토대로 동성애 반대자들의 활동을 제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최근까지 4회에 걸쳐 에스더 기도운동이 보수단체의 가짜뉴스 근원지라고 지목했습니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했고 박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엔 국가정보원의 우파단체 활동가를 양성하겠다는 이유로 43억여 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에스더 기도운동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국정원에서 지원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지난 시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행해지는 좋은 풍습의 충격적인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잠비아 정부는 현재 좋은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조은율을 40% 감소시키겠다는 목표인데요.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교육을 꼽았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동쪽으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총괴하우스엔 좋은 여성들의 쉼터 희망의 집이 있습니다.
20여 명의 좋은 여성들이 학업을 병행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22살 레베카는 하루라도 빨리 취직을 해서 아들과 함께 사는 게 꿈입니다. 7년 전 15살의 나이에 결혼한 레베카는 2년 후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과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결국 아이가 16개월 되던 해 이혼을 했고 아들은 현재 시부모가 키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레베카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잠비아 정부가 조혼 근절을 위해 가장 주력하는 부분이 바로 조혼 여성들의 교육입니다. 이에 잠비아 정부는 조혼 여성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혼이 범죄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각계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지역마을 이장들과의 협력도 그중 하나입니다. 도심에 비해 조혼 발생률이 높은 시골 사회에서 마을의 전통 지도자인 이장의 영향력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If you marry off a child before the age of 18, the chief steps in to actually stop the marriage to continue. They also fine you. So that money that is collected from the people who are penalized for marrying off children is then put in a basket fund.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조혼 근절 캠페인에 종교계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 캠페인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한 활동도 포함되어 있지만 조혼이란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기엔 아직까지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는 한국교회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를 향해서 눈을 좀 돌려서 어렵고 힘든 곳에 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푼다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이 일이 해야만 할 때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좋은 풍습은 여성의 인권 문제를 넘어 빈곤의 대물림, 가정 파괴로 이어지며 아프리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체 인구의 75%가 기독교인인 잠비아의 기독교계가 이러한 문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사실로 와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해줄 수는 없을까요? 잠비아 루사카에서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정기 모임을 갖고 대사회적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모임엔 지난 9월 새롭게 취임한 신임 총회장들이 처음으로 참여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개회예배 말씀을 전한 예장 백석 대신 유충국 증경총회장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있었다면 동성애와 이슬람, 종교인 과세 등 여러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됐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교단장들이 연합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교단장들은 대사회적 현안을 논의하며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도입 문제 해결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앞으로 실무적인 사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대회와 연합예배, 문화공연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는 국내 22개 교단이 모인 단체로 교육부인과 신학교를 보유한 교단이 참여하는 교단장 협의체입니다. 열매 나눔재단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입문 강좌를 5주간 진행합니다.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선 비즈니스 선교, 사회적 문제 바로 알기와 같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강좌는 임팩트 스퀘어 도현명 대표, 앤컴패니언 윤지선 이사 등 사회적 기업 전문가, 선배 기업가와 함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실제적 정보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이날 IBA 사무총장 송동호 목사는 비즈니스 세계 속의 선교적 삶이란 주제로 강의를 전했습니다. 송 목사는 노동은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명령이자 인간의 존재적 소명이라며 우리가 일하는 세속적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 현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열매 나눔재단은 예비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창업 공간, 사업비, 멘토링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도화장로교회엔 조금 특별한 찬양팀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란 이름의 이 찬양팀은 모두 주일학교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회에서 아이들의 악기 교습과 신앙 교육을 적극 지원하면서 음악을 좋아하는 동네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찬양팀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 찬양팀은 군부대부터 병원, 양로원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을 다니며 아름다운 찬양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엔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해 현지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과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도화장로교회 김성환 목사는 어린이들이 찬양 무대를 위해 열심을 다한다며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끊임없이 만들어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남성 2인조 그룹 더 크로스의 멤버였던 가수 김혁건 씨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난민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사단법인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가 김혁건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김 씨가 난민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일하게 된 건데요. 김혁건 씨는 6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팔과 다리가 마비됐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 음악 활동을 펼치는 가수가 됐는데요. 지난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막식에선 애국가를 부르며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 교육 후원회가 세상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홍보대사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소식은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광은교회 총여전도회가 사랑 나눔 바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맛있는 먹거리를 즐기고 건강식품과 의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건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광은교회는 지난해에도 성도들의 관심과 헌신으로 바자회를 마련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광은교회 총여전도회는 바자회 수익금으로 김장을 담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논평을 내고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맞바꿀 흥정물이 아니라며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이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은 정전협정에 따라 이미 반세기 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로서 미국도 공약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선차적인 공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일 제주에서 열리는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우길 승천기 개항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우길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은 국내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항공안전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독일이 나치 문양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우길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를 가리키는 이른바 강남 3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이 고위공무원 639명의 재산 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씨가 여신도 성폭행 혐의에 이어 교회 헌금을 빼돌려 해외 선물 투자 등에 쓴 혐의로 추가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교회 15개 부서에서 열린 특별예배에서 설교하고 강사비 명목으로 6년간 1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사비 규모와 사용처는 다른 신도들에게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지진과 쓰나미가 강타한 인도네시아에 긴급구호자금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1,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월드비전은 현지에 긴급구호대를 파송하고 피해 조사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피해를 입은 월드비전 지역개발사업장 3곳을 방문해 후원아동과 가정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구세군과 사랑의 교회가 재난 구호 현장에 파견할 사랑의 밥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밥차는 사랑의 교회 자선냄비 모금액과 교회 성금으로 마련됐습니다. 구세군은 사랑의 밥차는 한 번에 300인분까지 취사 배식이 가능한 시설을 갖춰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눌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폐해,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는 장신대 파로스 포럼이 오는 10일을 열립니다. 홍익대 음선필 교수, 숭실대 이상현 교수, 장신대 이창호 교수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